저희가 증평 벨포레 놀러 왔습니다. 여기 리조트 빌려가지고 저희가 하루 숙박을 할 예정인데, 여기 105동에 들어왔는데, 51평. 저희가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멋있어요. 와, 이런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 뷰도 너무 좋고, 집 너무 깔끔하다. 근데 우리 승민이가 운동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지금 수영장을 좀 이따가 가려고 합니다. 침대가 높다. 저렇게 뻗어 있는 승민이. 은지 조심해요. 네, 저희는 준비를 하고 수영장을 갈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 재우, 우리 옷 갈아입고 자자. 응? 배고파? 가서 뭐 먹어야 돼. 날씨 너무 덥다. 자, 인피니트 풀 들어갑니다. 우와, 이게 무슨 그림이야? 와. 와, 저희 인피니트 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여기 인피니트 풀에 여기 예약석이라고 이렇게 개인 전용 풀장처럼 이렇게 있고, 인피니트 풀의 이런 장점. 요 밖에 볼수 있죠? 여기 보세요. 제가 사는 요 충북. 여기는 증평입니다. 여기 산속에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꼭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에버랜드에 온것 같은? 우리 애들.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밖에서 잘못 있고 금방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안전요원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엄청 안심되고 좋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바가 있고, 여기 렌탈샵도 있어서 우리 재우만 구명조끼를 대여해야 돼서 이렇게 대여를 하고 놀고 있습니다. 도심 속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집이랑 너무 가까워요. 30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윤지 어디 가? 윤지야, 윤지야, 엄마 봐봐. 와, 윤지, 너 오늘 모델 필 제대로 나는데? 정윤지? 오, 좋아.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받쳐줬어요. 저희가 주말 예약해놓고 비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습니다. 아까 조심해주세요. 아이고, 저렇게 신나. 윤지야, 엄마 봐봐. 아이고, 좋아. 만 아이들은 구명조끼가 필수여가지고, 윤지도 입혔습니다. 최고. 저희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안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꼭 필수로 구명조끼는 입혀주세요. 우리 윤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지가 물을 엄청 좋아해서 윤지 까꿍! 아빠한테 매달렸어? 바모였네. 오케이. 저는 맥주를 못 마시기 때문에 음료수하고 소떡소떡 회오리 갑니다. 치킨. 치킨 먹고 싶다는데. 재우 재밌어? 떡 먹으러 왔어? 귀여워. 수민아, 치킨 맛있어? 되게 부드럽지 않아? 속살 야들야들. 그냥 부들부들해. 누가 공기에 먹는 할머니 같아. 1층으로? 편의점도 있네. 아, 그거 꼭 잡았어.
승민이가 이게 지금 되게 감동스러워서 윤지가 꼭 안아줄까 그게 그렇게 좋아서 꼭 안았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그렇게 좋아. 오빠 그래 꺼지는 거야. 오빠 꼬집어 아파 윤지. 가만히 있어봐. 재우야 한번 엄마 찍어봐볼게. 이제 꼭 안아줘. 꼭 안아줘. 할머니 오빠 꼭 안아줘. 작은 오빠 꼭 안아줘. 토닥토닥. 아이고 토닥토닥. 오빠. 오빠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우리 오빠 꼭 안아줘. 꼭 안아줘. 아이쿠 여기서? 이렇게 매달리고 싶어? 안고 싶어? 네. 욕조까지 있어. 여기는 셀프 바베큐 먹는 여기 메뉴가 있네. 메뉴? 매점? 이렇게 식당, 한식당, 정식 메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김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윤지. 엄마 나 여기 뭐 있어? 여기 떡갈비 정식, 해물 정식.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 엄마 여기다 아무것도 안 묻었어. 재호 이거 먹어. 우와 이거 진짜 비주얼 너무 좋다. 진짜 나한테 해물 잡는 말 날면 못 쓰는 거야? 자 저희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뷔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짠. 승민아, 빵부터 먹으려고? 와. 거기서 먹었는데. 어디? 딸 방에서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치. 맞아. 여기. 시리얼. 과일 음료수. 여기는 우동 샐러드. 우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샐러드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한식으로 있고 죽도. 우와 죽이랑 고기랑 다 있구요. 여기는 오늘 아침에 메인 요리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너무 많네요. 재우. 우와 우리 재우 먹을 거 진짜 많다. 재우 좋겠다.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 이따 또 먹는 거야. 그냥 샐러드, 오곡밥, 잡곡밥 이런 게 많아서 너무 좋다. 윤지 애기들 먹을 거는 아니야. 그건 등받침대야. 재우야 애기는 죽도 있고 미역국에 뭐 황태국도 있고요. 우리 재우가 오늘 되게 많이 벗네. 승민이는 샐러드는 아니고 식빵하고 우동. 얘들아 맛있게 먹어. 빵 먹고 있어. 엄마 해줄게. 우동. 이거 나 한번 해봐.
재우 한번 두 번 좀 봐서. 어? 씻겨야 돼. 아, 씻겨야 돼? 어, 그럼 또 씻겨야지. 윤지야, 작은 오빠 먹여준대. 오. 근데 너무 흔들지 마, 재우야. 아,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두 번째 희망. 옳지. 역시. 생각나면은 세 번째 엄마? 엄마가 주는 건. 재우도. 이건 무슨 그림? 여기 모토 아레나. 레이싱카. 이렇게 카트 탑승 시간이 있고. 탑승 기준이 있고 저희 150cm 이상이면 혼자 탈 수 있어요. 설마. 야. 너는 안 찍어? 어, 멋있다. 오. 교육실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재우 봐봐. 멋있는데. 오, 재우, 재우. 신발 이쪽 뒤에다가. 아무 신고. 재우도 뒤에다가. 아빠는 이거 옛날 거라서 안 돼. 신발 잘 신고. 이거 탈 거야 여기서? 응. 엄마. 응, 셋이 뭐야 저기. 멋있어. 여기가 증평 벨브레입니다. 저기 리조트도 워터파크도 있고 이렇게 산 속에 위치해서 너무 좋아요. 들어옵니다 거북이들. 어 그래도 안전하게 어 안전하게 잘 들어왔네. 잘하네. 오 재우야 승민아. 아유 재우 저 잡고 있는 것 봐. 승민이 얼굴 얼었어. 어. 승민아. 어. 재우 2등 아빠 이겨. 헬멧만 살짝 쓰고. 1등이야. 재우 1등이야? 어 승민아 그렇게 들고 찍어도 멋있는데? 알았어 1등에 올라가. 승민아 재우 재우도 옆에 좀 쓰게 해줘. 와. 이 벨포레 목장 이제 입장합니다. 양떼 목장. 양이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안녕 양들아. 재우야 실제로 여기 양 보니까 어때? 가짜인가? 가짜 같아? 이게? 말 했는데 안 돼요. 양이 말을 들어 사람 말을? 뭐 뭐 응. 야채? 야채? 아니 얘들이 이런 거 풀 뜯어먹는 거지. 애 풀 있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돼요? 얘네들은 동물이니까 잘 못 듣지. 그래도 말해봐. 말해주면 또 뭐 들을 수도 있어. 저 조금 아기 양인가 보다 쟤는. 와 잘 먹네. 그지? 아니 발포 하는 거 아니야. 가자 재우야 저 위로. 나나 무슨 얘기하고 싶어? 꿀꿀 되지? 이리 와봐. 꿀꿀. 이따 새들. 와. 재우야, 여기 새들의 이름 한번 봐봐. 공작새, 실키, 백한, 오보시. 맞아. 안 되겠다. 우리는 도전을 못하겠다.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겁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만 봐, 재우야. 우리 저까지 가려면 우리는 재우 저쪽까지 갈 수 있겠어? 이거 들고 있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들면 재우야 너한테 다 달려주면 어떡해?
너 다리 다 쪼으면 어떡해. 우린 절로 가자. 갈 수 있어? 도전? 최후 도전? 여기 사람들 다 지나가니까 다 갈 수 있을 거야. 위험하면 이렇게 했겠어, 재우야? 그지? 천천히.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안녕. 우리 지금 용감하게 지금 걷고 있어. 우와, 근데 이거 봐봐. 색깔 봐. 너무 예쁘지? 어, 괜찮아. 어, 얘네, 오, 저거 진짜 색깔 예뻐. 노란 색깔. 근데 진짜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엄마.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 재우도 무서웠어? 재우야! 혼자 지금 양한테 지금 먹이 주고 있었어? 한 개밖에 안 남았어? 아껴야 돼. 누구 줄 거야? 양 말고 그럼 염소 줘볼래? 염소 저 뒤에 있잖아. 염소는 좀 깔끔하다. 누구 줄 거야? 얘는 머스코비 오리. 아니, 쟤는 저 뒤에는 오리구나. 거위 오리. 아, 재호야, 어린애. 오, 할아버지 염소인가? 재호야, 조금 작은 염소 줄까? 어, 어, 얘 달라고 고개 내밀었어, 재호야. 응? 근데 어차피 머리 내미는 게 재호야 조금밖에 안 되니까 줄 수 있어. 어, 재우 얘, 얘 줘. 안, 못 튀어나와. 할 수 있어. 옳지, 옳지, 조금 가까이. 먹기 좋게 줘야지. 옳지, 옳지. 어이, 잘한다. 끝. 끝. 우와. 오. 어, 잘하는데, 승민이. 민지야, 새 보고 있어? 새 보고 있어? 어때? 안녕! 인사한다, 윤지. 윤지야, 째째? 새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그렇다. 째째? 왜? 윤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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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그렇지! 그렇지! 제우 표정. 어, 잘했네. 와, 너무 멋있어. 그래, 여기는 공룡? 시네마? 우와. 민지 맛있어? 머리 묶으니까 더 귀엽다. 귀여워. 이것도 먹을래? 아, 민지 빵튀기 좀 먹어. 고마워 해야지. 오빠 고마워. 고마워 이제 인사했다니까. 민지 고마워. 오빠야. 민지 나가보자. 오빠. 오빠. 그렇게 안 덥네? 너무 좋다 여기. 우와. 리프트 있고. 이따 저 썰매 한번 타봐야겠다. 한번 훑어볼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건가 봐. 오, 에리컬. 우와, 너무 예쁜 책들이 있네. 윤지야, 너는 그냥 가도 돼. 와. 태소리 수업하는 곳은 요 안에서 선생님이랑 이따 수업을 하게 되실 거고 밖에는 이런 교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요새 엄마들이 몬테소리 수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엄청 관심 많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윤지가 오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인스타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색깔별로 담기도 하고 구분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형 같은 것도 그러니까 비싼 장난감보다 이런 나무 이런 걸로 아 뭐라고 하지? 아 저기 요새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저기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나무 원모 이런 걸로 이렇게 아이들 갖고 놀게끔 할 수 있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은지는 이렇게 놀고 있지만 보시면 저 오빠들도 집이 진짜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은지야 빨간색 어딨어? 빨간색 아직 색상 몰라. 이걸 알려줘. 은지 노란색 이게 재밌어? 핸들핸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은지야 이렇게 막 꽂아봐. 은지 너 꽂아보세요. 은지 밀고 와봐요. 앞으로 와보세요. 우와 잘한다. 어 오빠가 하는 것 봐. 신기하다 신기해. 색깔별로 내려온다. 재우야 여기 위에서 하는 거야. 여기 맨 위에. 아 그렇게 할 거야? 우와 색깔별로 내려왔어. 잘 맞췄네. 공 빼고 싶어 윤지야? 있잖아. 아이고 윤지 집에서 공 빼기 놀이 해야겠네. 아고 손. 아 윤지 너무 귀엽다. 재우야 그지? 오빠야 가자 윤지. 윤지 타고 싶어? 조심 조심. 윤지 너도 타고 싶어서 그래? 집에 갑니다. 윤지 안녕 빠빠이. 아니 그 따뜻한 때 아유 동그란 거 다 만져보고 싶어? 가자.